12가지 인생의 법칙.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당신은 팀원들이 목표를 향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탁월한 팀의 리더입니다. 팀원들은 모두 똑똑하고 창의적이며 단결력까지 강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팀의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고 실적도 형편없는 직원이 있습니다. 리더인 당신은 그 문제의 직원이 탁월한 우리 팀에서 일하다 보면 다른 팀원들의 영향을 받아 나아지리라 생각하고 그 직원을 우리 팀으로 이동시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런 문제를 연구한 많은 심리학 논문들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그 문제의 직원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훌륭한 직원으로 거듭났을까?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새로 들어온 그 직원은 냉소적이고 오만하며 습관적으로 불편을 늘어놓고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의 잦은 실수로 일의 진행은 늦어지고 다른 팀원들이 그의 업무까지 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은 다른 팀원들과 똑같은 월급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열심히 일하는 다른 팀원들의 불만이 쌓여갑니다. 지금 혹시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 당신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친구로 선택하려 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선택의 이면에 그런 선택이 당신의 동정심과 선의를 과시하고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돕기 위해 선택한 당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그 친구는 왜 더 나은 삶을 위해 바뀌지 않을까? 그 이유는 그는 늘 쉬운 길만 걸어왔고 그 쉬운 길만 가려하기 때문입니다. 더 쉬운 길로 가자. 앞뒤 생각할 것 없이 현재를 즐기자. 결국 이런 생각을 가진 그 친구를 돕는다는 건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거부한다면 그 변화하는 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려운 것을 싫어합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더 어려워 보입니다. 성공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바르게 산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쉽습니다. 나쁜 습관들을 기르면 됩니다. 그리고 허송세월을 보내며 복권 당첨을 기다리면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낮게 보는 사람들은 대체로 삶에 대한 책임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매번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불완전한 도구는 불완전한 결과를 만듭니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를 반복하는 운명을 맞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프로이드는 반복 강박이라고 말합니다. 즉, 과거의 두려운 상황을 반복하려는 무의식적 충동. 만약 당신이 불행한 사람을 돕기 위해 당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를 친구로 선택하려 한다면 먼저 기다려야 합니다. 그가 진실로 변화를 원할 때까지 말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개선을 원하지 않을 때 치유적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설득만으로는 상대를 바꿀 수 없으며 오직 더 나아지겠다는 상대방의 의지가 필수 조건이다. 스스로 변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시간 낭비일 뿐이다.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친구로 선택하려는 당신은 어쩌면 의리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의리를 지킨다는 것은 상대방을 공정하고 정직하게 대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세상을 더 나쁘게 만들려는 사람을
지지해야 할 당신의 의무는 없으며 오히려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 가려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바람직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들 덕분에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들도 우리의 변화를 보며 좋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게 되면 당신은 함부로 행동하기 어려워지고 당신이 냉소적이고 파괴적인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선택을 하면 힘을 보태줄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등을 돌릴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사소한 선택이라도 신중히 결정하고 자신의 임무와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각오를 다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목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당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힘들게 담배를 끊은 사람에게 담배를 권하고 알코올 의존증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당신에게 술을 권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목표를 이루거나 어려운 일을 해내면 질투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선하고 건전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일은 쉬운 일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 많고 질 나쁜 사람들과 지내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려면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꾸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하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걸 스스로 판단하고 조건 없는 동정과 연민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자신의 모습을 원한다면 당신은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야 합니다.